네, 기다리시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헤드러쉬 가지고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은총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선생님, 인트로를 전혀 무리 없이 성공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굉장히 특이한 포메이션으로 저희가 지금 리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 여기에 얼마만에 앉아본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저기 계시는 모습도 되게 참 뭐랄까 엄청 어색하고요. 또 기타는 우리 내가 보통 잡고 있어요. 네, 오늘 처음 오신 게스트 분이 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비대칭적인 이 포메이션에 심지어 안에는 멀티 이펙터가 놓여 있고 테이블이 우리 사이에 애매하게 끼어 있죠 지금. 네네. 이게 도대체 무엇을 위한 세팅인지 지금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오신 게스트 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김은총 씨를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참. 네, 이름이 참 은총. 네, 아주 네. 은총 가득한 네. 이름을 네. 갖고 계신 기타리스트 겸 작곡가 김은총 씨가 오늘 게스트로 와주셨는데, 그냥 단순 오늘 게스트가 아니고 저희가 오늘 은총 네. 씨랑 함께 리뷰를 진행을 하면서 은총 네. 씨에게 또 엄청나게 큰 무언가를 넘겨드릴 거예요 오늘. 그것도 차근차근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기타리스트 겸 작곡가 은총 씨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자면요. 예전에 밴드 다이스에서 기타리스트로 활동을 하셨고 네. 현재는 밴드 실버라이닝에서 보컬 및 기타리스트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노래까지 네, 아, 직접 담당을 하고 계시는 능력자십니다. 그리고 M 서플라이와 브레인카우라는 팀에서 프로듀서 및 기타리스트로 활동 중이시고요. 네, 그리고 세션 활동을 엄청 많이 하셨는데 이 세션 활동을 같이 한 이 아티스트들의 면면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가을방학과 에이트, 임정희, 강성훈, 소울사이어티, 배치기 그리고 위대한 탄생 시즌3의 오병길 씨와 김보선 씨 네. 네, 레코딩 오. 세션 해주셨고요. MC 스나이퍼, 티아라 등 굴지의 뮤지션들과 함께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왜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를 드렸냐? 오늘 한번 오고 말 뿐이 아니기 때문이죠. 네. 네. 이제 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어타임즈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점점 뭐랄까 이게 문어발식으로 예. 확장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각 전문 분야들이 생기고 게스트들도 점점 늘어나고 심지어 기탐에서도 이제 메탈을 하시는 분들 뭐 재즈를 하시고 컨츄리를 하시고 막 여러 전문 분야의 기타리스트들까지 생기면서 점점 영역 확장이 되고 있는데 왜 지금까지 유일하게 기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은 분야가 그게 왜 아직도 안 떨어져 나가느냐 이게 계속 저희한테 관심사였단 말이죠. 일라고 노력을 했지만 그렇죠. 덜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일단 배탐 떨어져 나갔죠. 예. 네, 그 다음에 썬탐 떨어져 나갔습니다. 나왔습니다. 썬탐 예.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어탐 떨어져 나가고 네, 완전 나가고 그랬는데 사실 이 썬탐이 이펙터를 다 가져간 것도 아니고 예. 이 안 가져간 것도 아니고, 예. 근데 멀티 이펙터가 이쪽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예. 저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게는 했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이런 좀 그 기능이 좀 많은 이펙터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이펙터 타임즈가 필요한 게 아니냐. 그리고 이펙터 타임즈를 만약에 한다면 그런 엄청 지식도 많으시고 그런 연주력도 출중한 그런 새로운 우리가 새 얼굴을 뉴페이스를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탐으로 이미 분할이 된 거기 명음 씨의 이제 추천을 받아서 은총 씨가 네. 앞으로 2탐의 2탐의 쇼 호스트로 앞으로 활동을 하시게 될 타임스. 겁니다. 네, 2탐. 그리고 같이 해주시는 이제 패널 분 해설자 분은 누가 될지 아직. 뭐 정해지지가 저는 아닐 겁니다. 네. 안 왔는데 네. 저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누굴 겁니다. 뉴페이스이면서 뉴페이스가 아닐 수도 있는 네, 네. 뭐 여러분들의 상상과 기대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같이 이렇게 이펙터를 리뷰를 하면서 은총 씨에게 이 이펙터에 대한 모든 권한과 의무를 일임하는 말하자면은 인수인계 리뷰가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으로 진행을 하는 인수인계 리뷰. 네, 은총 씨에게 이 지금까지 우리의 어떤 저의 크나큰 굴레였던 이 멀티 이펙터의 세계를 제가 지금 기분이 약간 좋아 보이지 않나요? 네, 아 정말 홀가분합니다. 뭔가 전역하는 기분이 들어요. 네, 뭐 백내장 수술이죠, 뭐. 아 진짜, 아 이거 엄청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헤드러쉬를 은총 씨와 함께 멋지게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은총 씨 이제 헬릭스도 하시고 아, 노래도 하신다니까. 네, 렉도, 네, 그 뭐 하모니 싱어나 뭐 이런 거 보이스 이펙트, 네. 뭐 라이브 뭐 이런 네. 거 다 뭐.
가져가셔서 재밌게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자 오늘 같이 헤드러쉬를 진행을 해볼 건데요. 헤드러쉬 1부에는 저희가 기능들 쭉 살펴보는 시간 가질 거고, 2부에는 이제 은총 씨가 준비해 오신 네, 소리, 아, 소리 톤 체크와 그리고 실제 활용편으로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헤드러쉬 이걸 저희가 꺼놓은 이유가 이 부팅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자, 고해상도 부팅을 장난 아닙니다. 이 고해상도 부팅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짜잔. 야, 이거 보십시오. 이 비주얼. 이 비주얼 이펙트. 헤드러쉬. 이 HD 디스플레이. 예. 야, 이거 엄청납니다. 이거. HD 심지어 익스팬디드 디스플레이라는 아, 지금 이제 네. 이제 전원이 들어갔고 네. 릴레이가 떨어지는 소리고요. 그렇습니다. 뻥. 로딩. 게임을 해야 될 것 같아. 엄청나지 않습니까? 아, 이 고해상도 헤드러쉬. 자, 이제 헤드러쉬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헤드러쉬가 이게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셨던 이유가 이게 일단 페달 보드 형식이긴 한데 이펙터 보드 형식이긴 한데 이게 터치 스크린으로 네, 구동이 된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진짜 맞아요. 기대를 많이 해주셨단 말이죠. 네. 저희가 그 렉형에서 보면은 사실 렉이 이 정도 7인치의 이 스크린을 가지려면은요 네. 렉 자체가 일단 네, 여기 밑에 노브까지 하고 네. 한 4U, 5U 정도 돼야 되는 그 사이즈가 그러니까, 나와요. 네, 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이제 뭐 2U 정도의 렉을 그러니까. 쓰는데 거기 보면은 진짜 요만하단 말이에요. 맞아요. 디스플레이 거기서 이 정도로 불리려면은 적어도 4U? 4U 사이즈는 돼야 이게 말이 되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큰 디스플레이를 가져가려면 페달보드 형식이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렉보다 오히려 더 이런 가시성이 더 뛰어난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이게 렉의 가장 뭐 편안한 점이라든가 이런 점은 이제 레코딩 세션 여러분들이 네. 실제로 작업을 할 때 꽂아놓고 네. 앞에다 렉 놓고 이거를 손으로 바로바로 만지는 이 편의성 때문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 이펙터 보드는 이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너무 불편한 건데 가시성은 좋은데 어차피 바닥에 있으면 소용이 없지 않느냐. 네. 아닙니다. 발로 조작이 가능한 핸드프리 기능, 핸즈프리 기능이 이게 같이 이거 터치 스크린 기능 이외에 그것까지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를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있는 익스프레션 페달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실 뭐 어떤 공연 상황이나 이럴 때는 밑에다 내려놓고 그냥 서 있는 상태에서 발로 다 조작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레코딩 시에는 그냥 이런 테이블 하나 앞에 놓고 얹어놓고 터치 스크린 만지시면서 익스프레션 페달은 외장으로 놓고 뭐 밟으시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냥 그런 익스프레션 페달 미디로 연결을 해도 되지만 애초에 이펙트 루프 기능을 통해 갖고 밖으로 페달보드 밑에다 놓고 밟을 애들과 와우나 이런 것들 다 세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확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혀 뭔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렉이 아닌 형태는 렉보다 떨어질 것이다 라는 어떤 막연한 선입견이 생긴단 말이죠. 퀄리티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그런 이펙터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기대를 해 보신 바로 그런 악기입니다. 가격은 129만 원이고요 지금. 네. 난 이렇게 싼 줄 몰랐어. 네, 이게 지금 2017 남쇼에서 지금 소개가 되면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네, 여기서 간단한 스펙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편리한 고해상도 7인치 터치 스크린. 아, 저거 네. 진짜 볼만하네. 12개의 컬러 LED 풀 스위치 그리고 OLED 디스플레이 그리고 24비트의 96kHz의 USB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그건 빠르네. 루퍼가 20분을 레코딩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네. 뭐 모든 장르의 곡을 풀곡을 한 4곡 네 정도 녹음할 그렇죠. 수 있죠. 그거를 뭐 해서 뭐 정말 뭐 메들리로 그냥 한 타임 네. 뭐 뛴다고 해도 뭐 루퍼 갖고 끝낼 수 있을 정도의 기능이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쿼드코어 DSP를 이제 사용을 해서 지금까지 출시된 FX 프로세싱 중에 좀 빠르고 강력한 축에 속하는 그런 속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셋 전환이 이제 그 리버브나 딜레이나 이런 것들 끊기지 않는 테일 스피로버 기능이 적용되면서 바뀔 때 그냥 싹싹 이렇게 넘어가는 네,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 느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따가 저 익스프레션 페달로 핸즈프리 딱 에디트 모드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 요거 손 안 쓰고 정말 편하게 쓸 수 있겠구나 딱 느낌이 오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아웃보드 장비를 뭐 여러 가지로 연동을 시킬 그렇죠. 수가 있는데 뭐 인아웃이 뭐 거의 모든 포맷으로 다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참고적으로 오늘 우리는
캐논 잭으로 해갖고 스테레오로 지금 아웃됐습니다.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간단하게 모노 잭으로 마샬 앰프나 뭐 캠프 쓰는데 푹 꽂고 치는데 마샬 소리가 섞여 나올까봐 네. 우리 오리지널 헤드러시 소리만 좀 들으라고. 그래서 예, 믹서에다가 캐논으로 스테레오로 지금 저희가 네. 연동을 한 거고요. 네.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그리고 앰프에다가 쓰실 수 있고 그리고 뭐 앰프의 프리앰프 섹션 바이패싱 방식으로도 연결하실 수가 네, 있고 네. 그리고 FX 체인을 통한 샌드리턴 방식으로 앰프에 연결하실 되고요. 수 있고 네. 이런 식으로 해놓고 샌드리턴을 실제로 이펙트 샌드리턴으로 쓰실 수 있고 아, 그렇죠. 그 이펙터 체인을 그래서 어느 부분에다 삽입할 것인지도 정하실 수가 예,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게는 7.3kg가 나가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거기 들어가시면은 자주 묻는 질문들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네. 아 이거에 대한 내가 지금 구매를 할 상황인가 아닌가가 대충 답이 나올 겁니다. 여기 한번 가서 쭉 읽어보시고요. 그 아이폰 사지 말고 사세요 이거. 전화 그냥 전화만 되면 되지. 그걸 뭘 전화기로 뭘 해? 뭐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네. 네. 그럴 정도로 네. 좋잖아요. 네. 아이폰 8 가격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100만 원 조금 넘어가는 네. 고가의 그냥 폰 가격인데 뭐 기타 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저기. 그 피처폰 하나 쓰시고 네, 이거 폰 사는 아무거나 게 하나 쓰시고요. 낫지 않겠나. 공짜 폰 하나 딱 넣고 그렇습니다. 사는. 그리고 이게 우리가 멀티 이펙터로 사면은 사실 가장 뭐랄까 그 제일 좀 압박을 받는 부분이 이 수많은 기능들을 내가 과연 쓸 수는 있을까 네. 이 인터페이스에 내가 적응을 할 수는 있을까 이런 건데 이 헤드러시 딱 보면은 이제 영문 매뉴얼 막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아, 막 압박이죠. 사람 마음을 막 답답하게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3위 각기에서 공식 수입처에서 뭐 번역기 돌린 거 아니고요. 네. 굉장히 꼼꼼하게 정말 연주를 하시는 분들이 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정리정돈된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하셔서 한글 매뉴얼을 요걸 그대로 뽑아놨고 PDF 파일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출력해서 보실 수 있게 이렇게 세팅을 네. 해놓으셨습니다. 뭐. 그래서 모든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한글로 쏙쏙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포맷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뭐 걱정을 전혀 하실 어머니를 저장해 뭐 이런 건 아니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네. 그니까 저도 그럴까봐 네. 혹시 번역체일까봐 아까 다 읽어봤는데 딱 그냥 우리 그 뮤지션들이 다 네.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 일반 매뉴얼 딱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이번 시간에는 뭐 사운드보다는 조작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뭐 살펴보고 그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사운드를 들어볼 텐데 자 일단은 저희가 쭉 뭐 프리셋을 훑으면서 은총 씨가 그냥 가볍게 우리 몸 푸는 네, 몸을 풀고 우리의 귀를 풀어주는 네. 그런 간단한 연주로 우리 작업 해보죠. 네, 튜닝부터 한번 해보죠. 네, 튜닝. 자, 홀드 포 튜너 있습니다. 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써 있는 이 글자들이요. 이게 바뀌는 겁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박혀 있는 글자가 아니고요. 네. 거의 박혀 있는 수준의 해상도와 그런 네. 아, 옛날 야구장에 선명함을 네. 갖고 있죠. 네. 이거 이렇게 해갖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렇게 네. 써있는데 아날로그로 이렇게 정말 착착 넘어갈 것처럼. 여기서 엑시트 한번 눌러볼까요? 네. 엑시트 누르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템포. 다. 네, 다 바뀌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꾹 눌러주시죠. 뭐 타짜야. 네, 뭐 안 보여. 네. 바뀌는 게. 한 번. 자, 이걸 이제 뮤트를 하면은 뮤트한 상태에서 튜닝을 하실 수 있는 거고, 빼면 소리 나겠고요. 자, 네, 튜닝이 되네요. 네. 여기 이 해상도 디스플레이 보이시죠? 튜너도 시원시원하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보통 테이프 붙여놓고, 이렇게 이펙터 이름 써놓잖아요. 네네네. 네, 네, 네. 그거를 재현했네. 그렇습니다. 이걸로 종이 테이프에 붙여. 오 이거 바로 나죠. 뮤트 해놓고 보통 네. 튜닝을 하시겠죠. 튜너가 너무 저거하다. 정교하다. 야, 튜너가 네, 네 그렇습니다. 튜너가 이 정도의 이 우리 그 막 스나크 튜너 이런 거 네. 보면은 저것도 되게 디스플레이 큰 편이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디스플레이가 이펙터보다 큰 튜너잖아요. 이거는 네. 말하자면은 아, 이거 좋다. 대단한 거죠. 네, 지금 은총 씨가 네. 이렇게 튜닝을 마치셨습니다. 네. XDS 가볼게요. 자, 우리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펙트 체인 여기 딱 보이잖아요. 여기 메뉴 들어가면요, 올 릭스라고 있고 이 릭이 하나 하나의 아. 이펙트 체인을 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empty tones 뭐 여기가 아 empty tones 네, empty tones였고 앰프의 톤들이 있고요, 베이스 톤, 클린 톤, 크런치 톤, 더티 톤, 헤비 톤, 솔로 리드 톤, 그리고 뭐 템플릿, 그리고 웨트 에펙스 톤스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그 종류에 따라서 일단 크게 나눠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클린톤에서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네. 클린톤 들어가면은 여기 밑에 클린톤이라고 카테고리가 뜹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활성화가 되어 있죠. 야, 넘길 카톡, 수 있게 카톡 같다. 네 여기서 이 상태에서 점 세 개 찍혀 있는 거 자 요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돌아간다. 이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런 종류의 클린톤들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클린톤이라는 카테고리가 변하지 거기서 않고 돌아가는 네, 거야. 나오는 거죠. 좀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야 여기 마스터는 네. 이렇게 있고요. 소리 좀 올려볼까요? 네. 와. 와 출력이랑 이 해상도 진짜 장난 아니네요. 톤 좋습니다. 여기 폰이랑 옥스 볼륨 따로 조정하실 수가 아, 있고요. 아 그러네요. 네. 네, 또 다른 톤 들어보겠습니다. 아, 소리 좋다. 아, 좋네요. 아, 기타 아주 맛깔나게 잘 쳐주시네요, 우리 윤총 씨가. 네. 어우야. 머더머더 엄마 엄마 톤. 엄마 엄마. 맞습니다. 재즈. 네. 프리요. 뭐 이렇게 있고요. 자, 선생님이 좋아하실 만한 크런치, 크런치 톤으로 톤. 한번 가볼게요. 크런치 톤에서 또 이런 식으로 오, 이런 톤이 있고요. 오. 뭐 이렇게 들으시다가 지금 네. 보면은 뭐 에코가 지금 되게 막 뭐랄까 되게 세잖아요. 네. 그 탭 에코 기능 그냥 여기서 끄시면 됩니다. 네. 꺼졌죠 지금. 아 좋습니다. 오. 네 그리고 이 지금 익스프레션 페달 이용해서 볼륨 바로 조정이 가능한 볼륨이 아, 없죠. 아, 볼륨이 세팅이 볼륨 안 돼 있고요. 아, 그래서 안 되는군요. 네네네. 네 그래서 뭐 여기 이렇게 해갖고 볼륨 페달 하나 볼륨 페달 하나 익스프레션에서 볼륨을 네. 하나 불러오는 거죠. 네. 볼륨을 자 디폴트 리니어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네. 자 그럼 A가 바로 여기서 볼륨 페달의 기능을 하고요. 여기서 꽉 눌러서 토를 해버리면 이게 꺼지는 거죠. 네네. 아, 다 비활성화. 바로다 다 되는구나. 다 되는 거야. 야 이거 신기하네요. 자 그러면은 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네. 여기서 돌아가다가 여기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푸시 투 엔터하면 지금 활성화가 안 되는 상태죠. 네. 누르면 이제 이게 돌아가는 겁니다. 네네. 아. 그리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뭔가를 바꾸고 딴 걸로 네. 가려고 하니까 여기 옵션들이 떴죠. 네. 네. 캔슬 그냥 저장할 거냐 이거를. 여기다 저장할 거냐 뉴릭으로 저장할 거냐 네네. 아니면 변경사항 무시할 거냐 했을 네네. 때 변경사항 무시하고 넘어가면 다른 톤으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이번엔 더티 톤으로 한번 가볼게요. 더티 톤. 오우 더티하네요. 오야 푸드 파이트입니다. 이름이 아이고 아우 야 신기한 톤 많네요. 지금 이게 아 트레몰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템포 탭 템포 기능을 이용을 해서 네네네 네. 여러 가지 그 사운드들을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자 이게 너무 뭐 좀 사운드가 세다 싶으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드시는 거를 하나씩 이렇게 네. 뭐 활성화 시키거나 꺼주시거나 그러면 돼요. 아이고 이거 더 심해지네요. 네. 이 톤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그러게요. 뭘 하고 싶은 톤인지.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드 톤으로 가볼게요. 솔로 리드 네. 톤. 오, 야! 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손을 좀 들어봤고요. 이 톤이 한 270가지 정도가 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찾아서 270개 중에 내 맘에 드는 거 없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우리가 맨날 멀티백더를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애초에 맨바닥에다가 뉴릭을 만들어도 됩니다만 아하. 그거는 얼마든지 이제 그 내가 맨 땅에서 시작을 해도 좋은 톤을 찾아갈 수 있는데 숙련된 멀티 이펙터 사용자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기타를 친 지 좀 오래되신 분들이 사용하는 방식이고 그 270개 중에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가장 비슷한 톤을 일단 찾은 다음에 거기서 조금씩 수정하면서 유저 프리셋을 만들다 보면 천 개 만드는 건 일도 아니에요. 야, 정말. 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공연 때 예를 들면 뭐 이런 1번 릭이 있고 뭐 2번 릭이 있고 뭐 3번 릭이 있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 공연 때 뭐 10곡인데 한 10개 릭을 사용한다. 릭 세트를 사용한다. 그럼 그걸 이제 세트리스트로 해가지고 여기서 한 번에 모아갖고 예를 들면은 공연 7월 공연 세트리스트 하면은 네. 거기에 이렇게 그거를 모아서 네. 저장을 해놓으시면은 세트리스트 딱 밟으면은 그 소리가 그대로 나오죠. 그럼 1번 곡, 2번 곡, 3번 곡 얼마나 편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뭐 레코딩에서도 여러분들이 자주 쓰시는 곡들을 예를 들면 뭐 세트리스트에다가 해놓고
장르별로 이렇게 해놓고 뭐 발라드 아, 발라드 세트리스트 딱 해놓으면 딱 해놓고. 클린톤 예쁜 거 종류별로 네. 쫙쫙쫙 그날 그날의 이제 뭐 곡의 분위기라든가 편곡에 따라서 꺼내서 조금씩 수정을 해가지고 그렇죠. 쓰시는 거죠. 이런 아주 편안한 그 세트리스트라는 기능 그런 네네. 모아보기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터치스크린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런 조작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단은요 자 이게 EQ가 있잖아요. 그냥 아이폰이던데요 뭐. 이거를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옮겨져 드래그 앤 드롭이 됩니다. 이게 미친 거죠 이거. 아이폰 쓰신 분들은 다 그렇죠? 그냥 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냥 큰 기타 이펙터인 그냥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면 네, 네. 그렇죠. 다 쓰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전화만 이렇게 뭐 앰프를 뭐 이렇게 옮기는데 뭐 이런 식으로 뭐 중간에다가 이렇게 놨다 그럼 얘가 밀려가는 거죠 이렇게 네. 아 그렇군요. 그 다음에 얘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얘 더블 클릭하고 드럼 딜리트가 있죠. 딜리트 하고 예스 하면은 얘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아. 내가 새 거를 추가하고 싶어 그럼 뭐 여기 보면 앰프 모델이 막 이만 서른 몇 개가 있어요. 막 무슨 뭐 마샬도 있고 뭐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그런 앰프들을 여기서 고르실 수 있고 캐비넷도 이게 그리고 예전의 프로세스들이 CPU가 조금 용량이 부족하고 이럴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앰프랑 캐비넷은 한 세트로 묶여 있어요. 예. 그 중간에 뭔가를 삽입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얘는 다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앰프에서 세팅되는 것처럼 이 앰프와 이 그 캐비넷 사이에 얼마든지 이펙팅을 하고 캐비넷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샌드 리턴을 쓰실 수 있는데 그 샌드 리턴의 위치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서 여기서 나갔다가 들어올 건지 이거 다 거치고 나갔다 들어올 건지 네. 다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디스토션 모델들 이렇게 있고요. 다이나믹 그리고 모듈레이션 계열들이 또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리버브 딜레이도 여기서 종류별로 고르실 수 있고요. 자 우리 가장 확확 티가 나는 모듈레이션의 로터링 모델을 한번 갖고 들어와 볼게요. 로터링 모델도 엄청 많네요. 자 워터리로 들어가 볼게요. 자 워터리가 생겼습니다. 우리한테 어떻게 생겼다. 네 여기 워터리가 생겼죠. 여기 로터리 버튼 딱 네. 보시면 있죠. 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쳐볼까요? 네 로터리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신기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저기 핸즈프리 기능이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로타리가 이 로타리를 조금 더 휙휙 돌게 네.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고 싶은지 뭐 그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고민을 해보시고 싶으면 여기 로타리가 이 로타리에다는 게 여기 있잖아요. 로타리라고 떴네. 네, 써 있죠 로타리라고. 네. 그 꾹 밟아 누르시면은 로타리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이 밑에 뜹니다. 네. 자 스피드, 밸런스, 믹스가 있죠. 자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스피드를 바꾼다. 그러면 스피드를 패스트 슬로우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패스트로 네, 해놓고 그 다음에 네. 밸런스를 갑니다. 로터리 밸런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정도. 90. 네, 네. 그럼 여기서 한번 연주를 해볼까요? 실시간으로 조정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스피드 가서 네. 이번에 슬로우로. 네, 그 다음에 믹스 가서 믹스 100%로.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은 로타리가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리 아하. 발로 지금 조작 끝났죠. 네.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고,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거를 그냥 이렇게 들어가고 손으로 뭐 해도 손으로 만지 여기 보면은 뭐 여기 슬로우 패스트 손으로 만지실 네네.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여기 세 가지가 이미 이렇게 있잖아요. 떠 있구나. 그리고 네. 또 누르면 밑에 네, 그렇죠. 밑에 아, 믹스량까지 조정하실 수가 있고요. 네. 정말 신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여기서 그냥 이걸 밟으면은 에코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에코 들어가면 에코도 에코는 뭐가 많잖아요. 지금 보면은 싱크, 피드백 그리고 레벨, 네. 네. 그리고 믹스 헤드 뭐 이렇게 있는데 네. 여기서 이쪽으로 옮기면은 또 안 나왔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질 수 있는 화살표로 네, 총 파라미터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초과하는 경우는 밑에 화살표가 뜹니다. 이게 여섯 개를 만질 수 있다는 네. 얘기예요, 여기서. 그리고 이거를 이제 나가서 한번 볼게요. 나가서 보면은 이제 여기 이렇게 만지면은 여기에 좀 더 뭐, 길게 하고 싶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밑으로 가면은 여기 보이죠? 아, 또 밑에가 네. 있네. 이거 만지시면 돼요, 여기서. 여기서 만질 수 있는 건데 발로도 다 만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기능입니다. 이게 정말 재미있는 이게 기능인 쉽네요? 거죠. 쉽네요. 이게 대박이죠. 조작법이. 그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거 꺼놓고 전원 꺼놓고 봤을 때 여기 글자가 아무것도 안 나 있으니까 아 굉장히 이게 공포와 두려움으로 다가온단 말이죠. 내가 네. 조작을 할 수 있을까? 근데 키면 이렇게 친절하게 네. 노브의 정체가 색깔과 함께 딱 나타나는 나올 줄 몰라. 엄청나죠. 자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릭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디스카드 체인지 하면 안 바뀌고 네. 그냥 다른 것들로 여러분들이 찾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솔로 리드 톤으로 들어가시게 되는 거고요. 네.
야, 이거 좋다. 더 간단하네, 옛날보다. 옛날에 아무래도 디스플레이가 작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 네, 뭐 그렇습니다. 하나만 보여주니까. 그렇죠. 그것도 초록색 바탕에 까만색 네. 글씨로. 아이, 더러워 죽겠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리그로 가게 되면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다 찾아가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가는 게 좀, 정신사납다. 그러면 이제 손으로 조작을 하실 때 여기 위로 찾아가신 다음에 활성화시키고 촥촥 돌리면 이제 막 쫙쫙 내려가는 거죠, 이제. 아하. 네,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뭐 딜리트 릭, 에디트 릭, 뭐 릭 네임 있고요. 그리고 뭐 디스카드 체인지 뭐 여러 가지 글로벌 세팅으로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세팅 사항들 다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 뭐 FX 루프를 뭐 스테레오로 할지 뭐를 뭘로 MIDI 할지 수로 오프돼 있고 네. 별게 다 나오네. 정말 다양하게 뭐 펌웨어 업데이트도 여기 있고요. 하하. 그러니까 그냥 딱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폰 앱 쓰듯이 그냥 쓰시면 그냥 돼요. 근데 그거를 여기서 손으로 조작도 가능하고 발로도 조작이 가능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기본적인 조작법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활용편으로 은총 씨가 주도적으로 이 톤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리고 사운드 어떤지 좀 더 디테일하게 싱글과 험버커를 나눠가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은총 씨 연주가 아주 그냥 뭐 여기저기 너무 좋네요. 맛깔납니다. 역시 이 활동을 많이 하는 이 현역의 그런 여러분들이 도움될 만한 그런 연주의 팁들도 앞으로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은총 씨와 함께 활용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부에서 만나요.